네, 갑진이라는 운에서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띠 중에 본인들이 좋은 게 있으신 분들은요, 무조건 무작위로 그냥 발 걷어붙여서 뛰어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예의주시하고 지켜보셔서 나를 딱 선택할 수 있는 운이거든요. 절대 그래서 무조건 일을 판만 펴서 될 일은 아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23년보다는 또 갑진년이 희망이 있는 띠들이 좀 있습니다. 갑진을 보시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주에 나의 사주에 만약에 불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뭐 뱀이 있다, 말이 있다, 또 이래 표현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밑에 있는 글자 말고 위에 있는 글자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이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병화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차적으로 무조건 좋다라고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갑진, 자, 나무를 푸릇푸릇하게 육성하고 뭔가 만물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만물이 살아나는 의미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되는 거는 만물이 제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 그러면 태양의 역할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병화를 가진 사람이 좋다. 그 다음에 또 보는 거는 뭐냐면 신으로 보는 거거든요. 원수이죠. 그러면 요 신이 있으면 우리가 뭐 신유도 마찬가지예요. 신유 뭐 또 아니면 본인이 요 위에 천간 위에 움직이는 것에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뭐냐, 금의 기운이거든요. 금의 기운들이 되다 보니까 요 사람들 자체 또 이제 합이, 그럼 우리가 닭띠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닭띠들이 아마 이제 22년 안 좋았고 23년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요 사람들 자체는 운수가 좀 많이 안 좋아서 22년부터 제일 안 좋았던 게 좀 닭띠들일 텐데요. 이게 22, 23년은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분명히 이렇게 됐을 거거든요. 근데 그 닭띠들이 24년이 돼서 들어오는 갑진년에 들어오면 2차적으로 닭띠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넘어가는 희망 중에 하나를 또 가지면 누가 또 좋으냐? 토끼라고 보시거든요. 토끼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땅에 있는, 지금 봄이라 그랬잖아요. 갑진 자체를 봄이라 보면 물도 적당하겠다. 땅은 얼었던 게 녹아져 있겠다. 그러면 그 땅에서 뭔가를 모종을 심거나 할 수 있고 또 풀이 되었든 뭐 꽃이 되었든 농작물이 되었든 이런 것들이 무럭무럭 품어주는 애거든요. 근데 요 묘라는 게 왜 토끼띠도 그 사이에 좀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좀 이게 왜 그러냐면 토끼띠들이 경자년의 운을 못 잡았기 때문에 넘어가 버렸거든요. 사실은 그 운은 이래요. 그래서 넘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20년 후반에서 21년, 22년, 23년을 넘어오는 게 굉장히 숨가쁘게 또 넘어오는 게 토끼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수구를 하나 막아놓으면 여기서 또 터져. 여기를 막아놓으면 여기를 또 터져. 이게 토끼였거든. 근데 이 토끼가 이제 갑진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땅이 나를 받아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뭘 심으려고 한다, 어딘가에 뭘 투자를 하려고 한다, 직장이 없었던 사람이 직장을 알아본다, 이러면 요때가 받아주는 게 요게 토끼입니다. 그래서 요 저는 볼 때는 요 세 개가 제일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중에 아쉬운 따나 뭐 굳이 또 하나를 넣고 싶다면 용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요거는요, 왜 같은 둘이가 이제 요를 만나지는 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둘 다 토성이긴 한데도 약간은 수성의 기질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50% 끼워준다면 용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보면 제가 이랬잖아요. 자기 사주에 어떤 것이 있든 말았든 간에 갑진이란 운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갑진이란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그래서 불을 가진 사람은 갑진이 나를 좋아해요. 불을 가진 사람은 왜? 갑진이라는 얘가 오면 얘도 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갑진이라는 우리가 12띠에서 그러면 갑진에서 오시는 이 양반이 어떤 신장님이 됐든 장군님이 됐든 비유를 한다면 요분이 제일 필요하고 나를 빛내줄 수 있는 게 누군가를 먼저 보시는데 그게 불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병화가 되었든 또 아니면 본인이 뱀띠가 되었든 또 말띠가 되었든 어찌됐든 요게 내 사주의 근거리에 요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운이 나를 찾는다. 그래서 귀인이 나를 알아본다. 누군가 나에게
가만히 좀 있는데 너 그때 너무 좋았어. 너 괜찮았어. 이 얘기를 하면서 나를 어렵게 보는 게 되고요. 또 신이라는 글자가 되거나 닭이라는 글자가 되는 것 또한도 마찬가지거든요. 둘이는 친구예요. 그래서 윈윈이 되는 거예요. 너도 나 필요하지. 나도 너 필요해. 이리 와봐. 이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 하면 두루두루 원만하게 할 거. 그래서 요 신금을 가지거나 또 우리가 유금을 가지신 분들은요. 자만하지 말고요. 본인들이 핫하게 빛날 수 있는 건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4월달, 5월달, 6월달 이때가 본인들이 핫하게 되거든요. 이때에 본인들이 정말 잘 다져놓으세요. 정말 본인들이 이때 잘 다져놓으시면 오히려 24, 25, 26, 27까지 운을 받아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본인들이 저금을 많이 하세요. 좋은데 절에 있거든 가시고 교회 가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본인들이 뭔가 사람의 관계도 전에 말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하시고 다이어트 하시고 싶은 분들 요때 나 좀 빛나자고 좀 하셔도 좋고 요렇게 보시는 거. 그 다음 묘 토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어찌됐든 요 양반들은 그 사이에 조금 활동을 못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겨울이 되면 언 땅에 나무는 있어도 덩쿨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댈 수 있는 이게 없었어요. 뭐가 있어야 타고 올라가거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사막에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해봐. 그럼 잔잔한 아이들은 버티지 못하거든요. 러시아에 우리가 자작나무처럼 그죠? 그러면 거기에는 너무나 추운 땅이기 때문에 잔잔한 나무나 이런 것들은 자라나지를 못해. 그러면 여기에서 넘어왔던 이 사람들이 어찌됐든 이민년이 됐든 개면년이 됐든 활성화는 안 됐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갑진이라는 누군가 나에게 소도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근데 그 비빌 언덕이 만들어진 게 갑진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 내가 의지체를 삼을 수 있는 나의 양부모가 오든 친부모가 별 볼 일 없으면 양부모가 나를 오든 양부모가 별 볼 일 없으면 잊어버렸던 친부모가 나타나서 따라 내 따라 할 수 있는 게 요게 또 토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갑진년에는 요 띠가 좋고 그래서 50% 아쉬운 따나 진으로 보는 거는요. 우리가 뭐 형살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진진이 만나고 자자가 만나고 오오가 만나고 묘모모가 만나고 이렇게 형살이 있거든. 근데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 애를 50%는 또 진은 써먹을 수 있다. 왜? 여기에 안에는 물만 품은 것 같지만 요 안에는 또 어찌됐든 토를 가지고 있지만 안에 물의 작용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성의 의미로서 같이 보시는 거라 요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요렇게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내 사주에 불이 있든 금이 있든 목이 있든 요렇게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이에 답답했던 거를 하늘이 주는 선물이 되는 거거든요. 선물이 되니까 어떤 걸 해야 돼? 선물 줄 때 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4월달, 5월달, 6월달 최대 이 운 앞에서 본인이 자숙할 줄 알고요. 그 운의 눈에 쑥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본인들 27년도까지는 무조건 괜찮다. 신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의 사주에 돌아봐서 요게 있다라면 일단 희망을 무조건 50% 이상은 갖고 어떤 일을 만들어 보십시오. 단 하나 자만은 하지 마시고요.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